한 손에 물컵을 들고 움직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물을 흘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컵에 담긴 물을 흘리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컵을 신경 쓰면서 걸으면 되죠. 이 물컵을 보면서 걷게 되면 물이 출렁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방향을 바꾸고 몸을 낮추고 물의 흔들림을 줄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생물학적 짐벌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짐벌을 뭔가 과학적으로 기계장치 같은 걸로 만들 수는 없을까? 짐벌은 기본적으로 컵에 담겨 있는 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는 균형을 맞춰주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수평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원리일까?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컵이 왼쪽으로 기울었다면 우리는 컵을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되고 앞으로 기울었다면 당연히 뒤로 힘을 주면 됩니다. 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짐벌은 세 개의 축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축은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세로축, 롤,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가로축, 피치,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수직축, 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축으로 수평을 맞추면 어느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도 물체를 그 위치 그대로 정지시킬 수 있죠.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몸속엔 이 복잡한 짐벌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부엉이는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멀리 있는 먹이를 향해 정확하게 하강해야 되는데 그 순간의 시점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닭걸음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머리를 냈다 당겼다 하는 이유는 머리를 최대한 가만히 둔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려는 거죠. 사람이 물을 흘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아닌 물건이나 기계들에는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특히 카메라 같은 흔들림을 억제해야 되는 기계에는 짐벌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카메라를 비롯한 물건들에다가 인공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기관, 짐벌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의 균형을 맞추려면 카메라가 몇 도나 기울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자이로 센서입니다. 자이로 센서는 물체가 몇 도나 기울었는지, 얼마나 빠르게 기울어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자이로 센서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려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를 연상하면 쉬운데 회전하고 있는 팽이를 보죠. 회전하고 있는 팽이의 기준이 되는 회전축은 항상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유지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팽이랑 비슷하게 자이로 센서에도 회전축이 있는데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물체의 기울기를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 센서는 지구의 자전, 공전과 관계없이 회전축이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는 성질을 활용해서 물체의 회전 속도를 측정합니다. 자이로 센서는 이 회전 속도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수치화시키죠. 다음으로는 가속도 센서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에는 속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 시간의 변화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센서는 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와 방향을 이용해서 물체의 동적인 힘을 측정합니다. 가속도 센서는 이동하는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혹은 얼마나 진동하는지 외부에서 받은 충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센서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가 가속하고 감속할 때 우리는 앞뒤로 힘을 받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이때 생기는 힘과 그 가속도를 계산합니다.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았는지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곧바로 계산해내는 거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가속도 센서는 발생한 움직임, 진동, 충격을 측정하는 거고 자이로 센서는 발생한 XYZ, 롤, 피치, 요 이 세 개 축의 회전을 측정하는 겁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팽이가 회전하고 있는데 기울어짐 없이 이동했다고 합시다. 이때는 가속도 센서가 반응해서 얼마나 빨리 이동했는지 가속도 측정을 합니다. 다만 팽이는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이로 센서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죠. 다음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팽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자이로 센서가 반응해서 팽이가 얼마나 빠르게 기울었는지 몇 도나 기울었는지 측정합니다. 이때 가속도 센서는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죠.
자, 이제 짐벌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의 콜라보로 계산은 다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카메라의 균형을 맞추려면 뭘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이로 센서의 계산으로 기울어진 만큼, 가속도 센서로 가속하는 만큼 딱 그 정도만 짐벌의 힘으로 거꾸로 상쇄시켜버리면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짐벌에 달린 세 개 축의 모터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이로 센서하고 가속도 센서에서 출력한 방향, 속도, 위치 값을 갖다가 이 짐벌이 정확하게 움직임을 수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터가 정확하게 움직여야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부드러운 화면을 얻을 수 있겠죠. DJI 포켓2에는 이런 엄청난 과학의 산물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짐벌, 카메라,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까지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어냈죠. 이 작고 가벼운 DJI 포켓2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매끄러운 장면을 얻을 수 있죠. DJI 포켓2의 자세한 기능 같은 거 저는 영화 유튜버라서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은 테크 유튜버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 유튜버답게 딱 깔끔하게 영화 얘기만 해야 되니까. 아, 리뷰영이님 다 괜찮은데요, 그 1인 크리에이터 스트리머에게 꼭 필요한 장비다, 이런 내용이 좀 더 추가됐으면 해서요. 혹시 가능할까요? 아, 예, 가능하죠. 아님들 방금 통화 내용 다 들었죠? DJI 포켓2가 워낙 작고 가볍고 또 잘 지켜가지고 1인 크리에이터한테 진짜 좋대요. DJI 포켓2 최고예요!